새로운 동작을 만들어야 할 때 꼭 모션 캡처만이 답은 아닙니다. 기존의 모션들을 조합하면 모션 캡처 없이도 충분히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클로네이트에서 걷기 동작과 말하기 동작을 결합하여 걸으면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하여 각각의 동작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새로운 모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캐릭터 불러오기 및 모션 적용. 캐릭터 불러오기. 아이클로네이트를 실행하고 기본 캐릭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2번으로 스탠다드 레이아웃으로 전환 후 F4번을 눌러 컨텐트 매니저 창을 엽니다. 컨텐트 매니저 내에 액터 폴더, 캐릭터 폴더, 클로드 폴더에서 기본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씬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걷기 모션 적용하기. 걷기 모션을 적용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3번을 눌러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전환합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은 타임라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매니저에서 Motion, Human Female, Move 폴더로 이동합니다. 루핑이 가능한 걷기 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atwalk, Loop를 선택하거나 Walk Relaxed, Loo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션을 더블 클릭하거나 캐릭터 위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모션 길이 늘리기. 기본적으로 적용된 걷기 모션은 길이가 짧아 캐릭터가 몇 걸음만 걷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캐릭터가 더 오래 걷기를 원하므로 루핑 기능을 사용하여 모션의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걷기 모션 클립의 오른쪽 끝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모션 클립을 원하는 길이만큼 늘립니다. 모션 클립이 반복되면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핑을 통해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여 모션의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충분히 오래 걷도록 모션 클립을 적절한 길이로 늘려주세요. 모션 클립 베이킹. 모션 클립을 루핑하여 길이를 늘렸지만 이후에 모션을 결합하거나 편집하기 위해서는 모션 데이터를 하나의 연속된 클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베이킹이라고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플랫튼 올 모션, 위드 컨스트레인트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루프된 여러 개의 모션 클립이 하나의 연속된 모션 클립으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다른 모션과 결합하거나 편집할 때 편리합니다. 말하기 모션 적용하기. 타임라인에서 말하기 모션을 적용할 위치로 재생 헤드를 이동합니다. 컨텐츠 매니저에서 Motion, Human Female, Perform 폴더로 이동합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 Stand Talk 모션을 선택하여 캐릭터에 적용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캐릭터 위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모션을 적용합니다. 말하기 모션이 재생 헤드 위치에 맞춰 타임라인에 추가됩니다. 2.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활용한 동작 결합. 애니메이션 레이어는 아이클론에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레이어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모션 위에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거나 특정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걷기 모션의 상반신 동작을 삭제하고 말하기 모션의 상반신 동작을 결합할 것입니다. 1단계! 애니메이션 레이어 창 열기 및 베이스 모션 잠금 해제. F11키를 눌러 애니메이션 레이어 창을 엽니다. 이 창에서 레이어별로 애니메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모션 레이어는 잠겨 있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베이스 모션 레이어 옆에 자물쇠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금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모션의 키프레임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물쇠를 해제하고 베이스 모션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 숨겨져 있던 모든 키프레임들이 나타납니다. 2단계, 걷기 모션에서 상반신 동작 삭제. 걷기 동작에서 상반신 팔 동작을 삭제하여 하반신 동작만 남겨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left arm과 right arm을 모두 전체 선택 후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로 인해 캐릭터의 하반신은 계속 걷고 있지만 상반신은 T포즈 상태가 유지됩니다. 3단계, 말하기, 모션의 상반신 동작 복사. 타임라인에서
말하기 모션 클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하기 모션의 상반신 동작을 가져올 것입니다. 말하기 모션의 베이스 모션 레이어도 자물쇠를 해제합니다. 자물쇠를 해제한 후 말하기 모션의 타임라인에 나타난 모든 키프레임을 확인합니다. 타임라인에서 left arm과 right arm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한 후 컨트롤 플러스 C를 눌러 복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복사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left arm 트랙을 선택하고 키프레임들을 선택한 후 컨트롤 플러스 C로 복사합니다. 4단계 걷기 모션에 상반신 동작 붙여넣기. 다시 타임라인에서 걷기 모션 클립으로 돌아옵니다. 재생 헤드를 걷기 모션에 시작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붙여넣을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V를 눌러 상반신 동작을 붙여넣기 합니다. Right arm도 같은 방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말하기 모션 클립으로 돌아가 Right arm 트랙의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C로 복사합니다. 다시 걷기 모션 클립으로 돌아와 컨트롤 플러스 V로 붙여넣습니다. 이제 걷기 모션의 상반신 부분에 말하기 동작이 추가되었습니다. 붙여넣기가 완료되면 캐릭터는 하반신은 걷고 상반신은 말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3. 마무리. 이렇게 해서 걷기 동작과 말하기 동작을 결합하여 캐릭터가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션을 완성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만으로도 새로운 모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방법을 응용하면 다양한 모션을 결합하여 더욱 풍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은 계단 오르는 동작, 상반신은 전화를 받는 동작을 결합하기, 그리고 하반신은 뛰는 동작, 상반신은 물건을 던지는 동작을 결합하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존 모션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상황과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션을 실험해 보시고 창의적인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학습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설명란에 첨부된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강의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